입니다. 조예찬 중앙으로 연결됐고 뒤로 흘려졌는데요. 정면 지역 여의치 않은데요. 박스는 차 슈팅 굴절된 공. 오, 골입니다. 이게 뭔가요? 아,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은 상대 골만 흔들 수가 있거든요. 이현경의 울산 시민 축구단 데뷔골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었죠. 굴절된 이후에 골키퍼 받고 나온 공. 아, 저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울산 시민 축구단에서의 데뷔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현경. 남재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머리로 연결. 일단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시켜봤습니다. 떨어뜨려졌고 박스 안 들어갑니다. 경주 한수원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동점골의 주인공은 오늘 교체되어 들어온 정태훈입니다. 야, 교체 카드, 양팀 교체 카드가 모두 적중합니다. 아, 문전 붙여줬고 여기서 바운드된 이후에 정확하게 모서리를 향해 슈팅. 지금은 바운드된 볼을 울산 수비진이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했고요.